향긋함이 가득한 미더덕은 봄에만 맛볼 수 있는 별미입니다. 전국 수확량의 70%가 생산되는 창원 진동에서 미더덕 축제가 열려 미식가들의 입맛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알이 통통한 미더덕이 바구니 가득 신선한 자태를 자랑합니다. 능숙한 칼질로 미더덕 껍질을 벗기자 특유의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맛이 죽이십니다. 고소하고 맛있고 부드럽고 그래요. 바다에서 나는 더덕과 같이 생겼다고 이름 붙여진 미더덕은 전국 생산량의 70% 이상이 창원 진동 앞바다에서 생산됩니다. 4월과 5월이 제철로 맛과 향이 뛰어나 회나 무침으로 먹을 뿐 아니라 된장찌개 등 각종 음식에 넣으면 신선하고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미더덕이 제일 먼저 나오다 보면 아 봄이로구나 느낄 수가 있고 또 바다에 미더덕이 자라기에 제일 적합한 온도와 물 조류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수온 등의 변화로 작년보다 수확량이 조금 줄었지만 미더덕 품질은 더 좋아져 현지에서 1kg당 8,000원 선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창원 미더덕 축제는 오는 17일까지 진동면 일대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